네, 동부교회 김영삼 장로입니다. 이번에 이제 가게 된 지역은 우리 길길 지역인데, 길길 지역은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면 군소재지 정도의 미니 소규모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내로 이렇게 캠프를 나갔는데, 그 지역은 이제 티처스와 콤보니 지역으로 캠프를 나갔습니다. 제가 붙들고 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붙잡게 되었고요. 가서 이제 말씀 드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다섯 가지 기초를 굉장히 이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인데, 그 다섯 가지 기초를 과연 성공시켜야 된다. 캠프 이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현장에서 특이사항은 저희는 이제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근거를 해서 주로 이제 제자와의 만남, 또 사명자와의 만남이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티처스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이제 피터라는 폴리텍 대학생을 만나게 됐는데, 그 대학생을 통해서 이제 폴리텍 대학을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요.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굉장히 좀큰 기대를 가지고 교수님과들 또 연결이 되고 이런 것을 이제 기대하고 사실은 이제 안내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약간 안내 데스크에서는 좀 꺼리면서 점심시간이라는 이제 핑계로 안내를 좀안 해줘서, 저희가 그냥 이제 사무엘과 밖으로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건물을 저희가 하나 건물 동을 인도받게 돼서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학생과 잠깐 얘기 나누는 가운데 거기 이제 담당하는 교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 그 교수님이 뭐 흔쾌히 이렇게 자기 방으로 저희들을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 교수님 방에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뭐 그분이 영국에서 이렇게 유학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시고, 그래서 복음을 처음에는 이제 잘 알아듣고 다 본인이 아시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 삼직에 들어가서 이분이 딱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러면 본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 가지를 부르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돼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용히 듣고 끝까지 들으시고 영접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다음날 다시 이렇게 오게 되면 본인이 이제 다른 교수님들하고 학생들도 이렇게 좀 모아놓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제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나오는 길에 이제 그 교실에 혼자 남아있는 그 여학생, 쉘이라는 여학생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 여학생한테도 이제 복음을 그대로 전했더니, 이 친구는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도 중간에 그리스도 얘기,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를 좀 비판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 사무엘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더니, 그 끝까지 이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 친구도 영접을 하고, 뭐 본인은 그 친구는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찾아볼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저희가 방문을 해서 했더니, 이제 교수님이 흔쾌히 지금 이렇게 실습 중에 있는 학생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실에 이제 한 교실에 모아놓고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저희가 가기 전에는 조장인 우리 김무순 목사님하고 얘기한 거는 일단 기본 메시지 아이들한테 다 해주고, 그중에서 이제 사명자 진짜 반응하는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우리가 따로 2차로 이렇게 집회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교무실에 있는 어떤 이제 감독자 되시는 교수님 오셔가지고 그 이상부터는 이제 안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상태에서 이제 멈추고 왔는데, 결국은 그것도 저희가 이제 나중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게 인도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왔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금 피터라는 학생과 또 이제 그 쉘이라는 그 학생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명자로 지금 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오고 나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복음편, 영문으로 된 복음편지를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사무엘
그 내부 사역자에게 목사님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전화로 그 이제 복음 편지를 계속 그 친구들한테 좀 예, 다락 방식으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콜롬보 지역에 그 뱅숑이라는 그 검정고시 학원 그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도 이제 우연찮게 길에서 목사님께서 만나셨는데 굉장히 복음에 반응을 하고 끝까지 저희가 올 때까지 계속 그냥 오라고 그래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따라붙으면서 뭔가 그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그 세 명을 이제 우리 사무엘 내부 사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 편지를 하도록 하고 왔고 또 이제 한 명은 그 제임스라고 그 이제 우리 내부 사역자 이제 친구였는데 그 제임스가 나름대로 이제 집이 좀 괜찮게 살아서 그 집을 저희한테 이제 오픈하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눴는데 제임스도 끝까지 저희가 현장에서 전도 나갈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쨌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사역자 중에 그 윌리엄이라는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공무원 하시면서의 목사님인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한 이틀 정도는 저희들하고 이렇게 잘 소통이 좀 안 되고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저희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막 이제 셋째 날부터는 굉장히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현지에서 현지인들한테 막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많이 참 그 캠프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많이 변했다는 것을 저희가 또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이라는 그 조장 역할을 했던 우리 팀의 내부 사역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선교사님이 그 나이로비에서 대학교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왔던 친구인데 굉장히 그 엘리트이고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조금 한 가지만 얘기해도 두세 가지 이렇게 알아들어서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복음에 확실한 어떤 그런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WRC에 사무엘이 초청돼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사역까지 저희가 제자 중심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이제 중직자이면서 산업인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 기초 중에 저한테 와 닿은 거는 이제 전문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저한테는 하나님이 강하게 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전 세계를 놓고 이제 순회 선교를 다녀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 산업인 조직이 좀 진짜 구성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현지 케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거기도 진짜 복음의 결론 난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정말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